충전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러면은 내가 나올 때는 네. 책이 많으니까 안 가져다니잖아요. 그냥 하나로 정렬해가지고 가져다닐라는 거. 네. 그럼 오늘은 5절에 제가 사장님들한테 제품 강의를 한두 가지씩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집중적으로.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너무 과로로 인해서 그 고급 인력이 너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희한한 병들도 많이 걸리고 암에도 많이 걸리는 거를 안타까워해서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위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 보라고, 약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각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보라고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됐대요. 그래서 7년간 연구를 했고요. 처음에 천궁 단기 백작약이라는 것만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각가지 한약재를 가지고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천궁 단기 백작약을 찾았을 때도 그냥 푹푹 삶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퍼센테이지, 이게 몇 프로, 이게 몇 프로, 이게 몇 프로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면역력을 발생했는지 그 퍼센테이지도 찾았고요. 그것도 푹푹 삶는 그 한약재 다리듯이 다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약 성분, 유효 성분을 추출을 따로 한 거예요. 추출을 따로 해서 그 가속기에 뭐 감마선 쏘는 그 가속기에 통과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생약인데요. 이게 신물질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신물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대요.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건 암 예방에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한 거고요. 게다가 간을 손상시킨 쥐 실험으로 했을 때간 손상된 쥐가 간이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정상인들처럼 간이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도 빨리 없어졌고, 마지막으로 NK세포를 많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내 몸에 NK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은 이 균을 기억을 해서 이 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지 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는 B세포예요. B세포. 근데 NK세포, T세포는요.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이 세균에 딱 맞는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브로드하게 작용을 하는 면역세포가 바로 T세포, NK세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이 균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를 균에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양도 많게 하고요. 게다가 양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활성화, 움직임도 많이 하게 해서 싸움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거를 많게 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NK세포 증가, NK세포 분화 증가와 활성도 증가를 이 해모임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 실험을 했어요. 환자들한테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암 환자들의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 뭐 구역구토라든가 설사 이런 소화기 장애가 특히 많은데 이런 부작용들이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중간에 같이 드세요. 해서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해모임의 이 연구 스토리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해모임을 드셨을 때, 뭐, 면역력이 너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은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면역 그 세포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정상화를 시켜요. 너무 많으면은 줄어들고 적으면 늘어나고 이렇게 면역력을 딱 정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런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해모임은요, 특징이 질병도 예방도 하지만요, 걸린 질병도 빨리 나을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고요. 체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그리고 염증에도 굉장히 좋은 게 이 해모임이고요. 최정규 사장님 친구분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성기능도 좋아진다, 뭐 암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 가지고 암 치료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을 못하고 암 치료의 항암과 함께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리더도 미국의 리더의 딸도 코로나를 해모임으로 치료를 했다고 한 것처럼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해모임이에요. 뭐 그래서 해모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를 하자면 사기꾼이다, 뭐 약장사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만큼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을 이제 해모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7개 나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해서 7개 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면역력 상승. 이걸 특허를 받았어요. 아예 특허증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 제가 자료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허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면역력 상승.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방사선 방호. 방사선 방호, 레디에이션 블로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레디에이션을 블로킹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배출까지 해요. 레디에이션이라 하면 뭐 라돈이나 이런 레디에이션도 있지만 일렉트로닉 레디에이션도 있잖아요. 그런 레디에이션들을 다 배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끼리 저희 그 인도네시아의 레디에이션 스페셜리스트 닥터랑 같이 여러 명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배출까지 한 거를 발견했고요. 세 번째는 조혈 기능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영국, 독일이 오픈이 안 됐어도 해모임을 먹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미국 FDA에서 무독성 인증까지 받았어요. 무독성 인증.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없다고 나타났거든요. 약물 간독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없는 거를 이제 미국 FDA에서 증명서를 이제 나온 거를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해모임은 어린아이도 먹어도 될 정도로 간, 암 환자도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몸에 다양한 그 치유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해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나온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모임을 처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연구원끼리만 먹다가 이거 우리만 먹지 말자. 다 사먹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일반 유통으로 이거를 팔았어요. 땡땡 상사에서. 그랬을 때 이 해모임 한 달치가 76만 원인가 그렇게 했대요. 76만 원인가 77만 원인가. 근데 이게 너무 안 팔리니까 좋은데도 사람들 잘 모르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땡땡 상사에서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마진을 더 남겨 먹으려고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알아서 이거는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준 거지 이렇게 물타기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판매 권한을 다시 판권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통도 못 시키고 특허권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한길 회장이 찾아가서 이거를 애터미로 네트워크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대신에 연구비를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만 박스 나가는 걸로 해서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해서 나온 게 한 박스에 14만 8천 원, 네 박스에 30만 6천 원으로 처음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박스에 8만 4천 원으로 내렸고요. 네 박스 동시 사면은 30만 8천 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매우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 중에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 중에서 가장 월등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합니다. 한 달에 이렇게 획기적인 연구 결과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치가 8만 4천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독일에서 뭐 나왔던 PM이라는 것도 이재영 사장님 아시죠? 뭐 PM도 뭐 30만 원이 훌쩍 넘고 어떤 제품들은 60만 원이 훌쩍 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홍삼만 해도 몇십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치가 8만 4천 원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금액이 낮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저렴하게 건강을 지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제품은 홍삼이에요. 우리 홍삼단은 조그만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이 홍삼단은 홍삼을 갈아요. 갈아서 미세한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원감대학교 한의학과에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미세하게 갈아서 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액으로 짠 거는 7, 80%밖에 우리가 섭취를 못하는데 이거는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100% 홍삼이에요. 당연히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 100% 홍삼을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찬물에도 굉장히 잘 녹아요. 그리고 홍삼의 이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를 우리가 사포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정관장에는 5.5mg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포닌도 종류가 있어요. RG1, RB1, RG2, RB2 막 이렇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RG1과 RB3인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정관장에 들어간 사포닌의 품질과 똑같은 사포닌이 들어있는데요. 정관장은 5.5mg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한 달치가 15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홍삼단은 20mg의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진세노사이드가 20mg. 거의 4배죠. 4배나 들어있는데 한 달치가 4만 원. 두 달치 팔죠. 두 달치에 8만 원밖에 안 하는 그런 홍삼단이에요. 찬물에도 잘 녹고요. 500mg에 한 포 넣어서 먹으면 딱 보리차처럼 먹기가 좋아요. 아이들도 잘 먹고요. 예,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해모임, 두 번째는 홍삼단.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홍삼단은 특히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쉬운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사람들한테 안내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저는 홍삼단을 새로운 남성분 신규한테 갈 때는 홍삼단을 꼭 들고 가요. 그래서 물에다가 타줘 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맛도 그 진세노사이드의 고급적인 향기가 싹 들어오면서 고급이란 느낌이 바로 인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홍삼단으로 많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20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김대겸 사장님, 이재원 사장님, 최정일 사장님께서 1분 스피치를 하셔도 되고 액션 5 중에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한 가지씩 말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이재영 사장님께서 먼저 하신다고요? 난 아까 꿀을 먹었어요. 네? 꿀을 먹었다고. 네. 네. 꿀 먹은? 아, 그럼 김대현 사장님? 고참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요, 고참순. 고참순이요? 예, 예. 순서대로 봐야죠. 네, 아니요. 어르신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1분 스피치 뭐 배냥 똑같은 얘기인데 아 오늘 그 아까 낮에 좀 적어놓은 것 좀 좀 외워놔야 되는데 예? 아까는 그
내가 뭐를 하나 적어놨냐면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예? 돈을 예,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고 돈이 좋기 때문에 이러는데 돈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은 마술사와 같으니까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은 마술사 같다라고 전에 표현을 해놓고 그래서 이 돈을 벌려면 배워야 되는데 에, 성공의 8단계에서 1단계 에, 결단 결의를 하고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저 7단계를 배워가면서 좀 뭐 공부하면서 이게 맨만 들어보고 해도 책도 좀 보고 여기 들어봐도 배우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배워서 하는 거 확실한 신념 갖고 그 공부하고 그냥 그 그냥 어디 가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사람 얘기를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배워라 이거예요. 이제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애터미 성공의 8단계를 배워라 이거.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아까도 여러 가지로 좀 써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기억하기가 그렇고 내일쯤 내가 좀 여기 내일은 내가 그거 좀 정리해서 내일 저녁 때 우리 줌 미팅 할 때는 내가 좀 조금 더 길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늘 건강의 모습으로 이렇게들 저녁 때 뵈니까 어저께 못 보고 뭐 그저께 못 보고 그랬는데 뵈니까 하여튼 오늘 얼굴들이 전부 다 건강해 보이셔서 좋아해 자우잖아요. 네. 하여튼 좀 건강하시고 요새 좀 어려운 시국에 조금 더 좀 그래도 나는 부러워 자우잖아요. 저 최정길 씨도 뭐 나도 오늘 취직하려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취직하려고 가라고 하신 건데 일단은 안장님이세요? 예, 오늘도 사람도 한 두 명 만났는데 내가 늙어서 그런지 진짜 보는 사람마다 좀 건강해라고 그랬더라고. 건강해. 그냥 건강이 우선 자산이고 건강해야 애터미도 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오늘들은 전부 다 얼굴들이 좋으네. 뭐 최정길 씨도 그렇고 여기 김대겸 씨도 좋고 오늘 남국장도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또 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 나 어떻게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내가 눈이 다 야무지게 보이네 전부 다. 어쨌든 오늘 내가 뭐 준비도 안 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도 배우는 거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라요. 다 그러더라고. 누구든지 다. 없는 사람일수록 배우는 게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도 많이 듣고 뭐 많이 하는 건데 어쨌든 나도 많이 배울라 그랬는데 다 늦게 이렇게 배울라 그래가지고 좀 배워서 좀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가 있겠죠. 뭐 여기까지 말할게요. 저기 최정규 씨 한번 좀 하세요.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정기 사장님. 네, 이재영 사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남국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새 몇 달 동안 그 이 분기도 제대로 안 들어있고 이 노쇠한 사람들한테 기를 많이 뺏겨가면서 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생기고 뭔가 의욕이 용솟음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춘기 시절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가슴이 막 쿵당쿵당하고 막 그 힘이 생기잖아요. 뭔가 그 희망과 기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뛰는 건 당연히 뛰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사랑을 하는 그 노세한 단테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에게서 느낀 점이 빛 광채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일막이 끝난 상태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이 애터미는 우리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회사하고 제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이 애터미와 더불어서 하면은 그 애쓰게 돈 벌라고 그 쫓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여러 사람 만나서 제대로 전파하고 교육시키고 복제시키면은 1막에서처럼 우리가 허무하게 무너졌던 1막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애터미와 더불어서 또 우리 남 임페리얼님과 함께 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은 딸랑딸랑까지 하셨는데 중간에 그 제가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시지 않고 최 사장님이 팔랑팔랑까지 다 끝끝을 보셨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전혀 없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저는 그로 그냥 오늘 그 아침에 보내주신 남국장님 보내주신 그 조금 짧은 영상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거를 네. 봤는데 분명 그 참 제 가슴을 그렇게 뜨끔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로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은 결단, 행동하지 않은 꿈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만둬라. 처음부터 때려치는 게 더 낫다. 그러고 아주 강하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는 것도 좋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데 그 결단한 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더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내경 사장님은 이제 2번이군요. 2번 책과 VOD 중에 하나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행동하지 않는 거는 죽은 학습이다, 죽은 교육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가 결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김대겸 사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성공의 8단계 중에 1번, 2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듯이 1번이 꿈과 목표고 2번이 결단이잖아요. 결단결이잖아요. 그런데 꿈과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결이가 잘 안 되고 결단결이가 안 됨으로써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서요. 우리가 이번에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애터미 본사 키워드가 인생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책자도 다시 나오고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본사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김대겸 사장님, 이재영 사장님, 최정길 사장님께서 막연히 애터미로 좀 연금성 소득을 가져서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뛰어넘은 인생 시나리오, 내가 공헌하는 삶,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삶도 죽기 전까지 내 삶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금도 가져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차도 가져야 되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욕구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 단계인 뭐 자녀분들을 위한 그리고 나의 취미 그리고 세상의 공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표까지 다 넣은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공책에다가 제가 인생 시나리오 표도 보내드릴게요. 거기에다가 한번 인생 수레바퀴와 지금 현재의 내 삶, 현재의 내 삶도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내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없다고요? 예. 아, 뭐가 인생 시나리오 꿈이요? 뭐 전부 다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 없다고요? 아니면 지금 내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전부 다요. 그러니까 현실도 그렇고 이제 뭐 크게 뭐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등등 모든 게 그렇게 마땅찮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정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김대겸 사장님은 없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대겸 사장님의 꿈이 아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안 되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다가오지를 않아요. 뭐 이제 새삼스럽게 차를 갖는다, 집을 갖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거 못 느끼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대겸 사장님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욕구가 있으신 것 같이 봤냐면요.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 대한 것. 자녀들이 조금 여유로운 삶, 나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자녀들에 대한 욕망, 욕심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사회를 다른 못박과도 내가 지나온 자리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회에 대한 변화, 공헌하는 삶에 대한 것은 사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김대겸 사장님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차나 뭐 이런 거에는 크게 물론 좋은 차 타면 좋겠지만 큰 욕심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저처럼 돈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쫓아서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애터미를 하고 있거든요. 저 아이의 삶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저 애터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나처럼 돈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해서 일을 하는 동안 굉장히 괴로움을 느꼈던 나 같은 삶은 애한테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인생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인생 시나리오는 결국 나를 포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나를 결단시키고 나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는 게 인생 시나리오지 인생 시나리오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을 때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지 인생 시나리오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절대 애텀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저기 김대겸 사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네. 왜냐면은 왜 내가 나도 그래요. 나도 어떤 때 이렇게 들어오면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근데 이게 꿈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꿈 조금 아까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김대기영 사장님 돈 로또 당첨돼가지고 50억, 100억 생겼다고 하루 이틀 쓰고 다니면 돼. 갈 때도 갈 때도 돼.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할 거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가 오늘 뭐 할 게 있구나. 이런 개념만 가져야 심대요. 뭐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꿈 뭐 얘기잖아. 그런 꿈 있어요. 나 아까 그랬잖아요. 돈 다 누가 돈 필요 없다. 그냥 살고 싶다는 건 다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누구든지 다.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도 가서 설교해 주면 돈 걷잖아요. 성금이라고 하느님한테 바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리 나이 저 70대에 소일거리 또 내가 그랬잖아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들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야 삶은 얼마나 살겠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매장 돈 많아가지고 우리 남국장이나 아침마다 매장 100만 원씩 주고 이사장님 쓰고 다녀서 그래도 3일만 하면 할 것도 없어요. 뿌리고 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사람이 뭘 할 거 있다는 거 아 내일 내가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정당인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사기 아니면은 사람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거 골라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